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.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어제는 또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또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왔고요. 자,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시장 떨어졌던 부분 이제 무디스 쪽에서의 네. 그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이었는데 그 사항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좀 선반영 됐던 감이 그러게요. 좀 됐던 네. 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지표는 굉장히 좀 좋진 않죠. 미국 쪽에서의 신용 리스크도 있고 어제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 뭐 미국 그 중국 쪽의 수출에 대한 지표나 이런 부분도 좀 감소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역시 지금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좀 에코프를 비롯해서 상승세를 보여줘서 전체적인 그 시장에서는 이런 매크로 지표에 대한 악재 부분이 반영되는 게 제한적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이 글로벌 어떤 리스크보다도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반도체 쪽도 이제 LGN 솔루션 같은 이런 전통적인 이 대표 이 제조 업체들의 이 탑픽,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시가총액 대장주들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기가 굉장히 많이 좀 몰렸는데 네. 뭐 당뇨나 비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실적에 많이 잡히는 그런 섹터는 좀 아니지만은 약간 순환매 관점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이 종목 그 업종에 대한 유동성이 좀 분산되는 점도 저는 오늘 긍정적인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우선 당분간은 시적 발표가 2분기 시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종목별 차별화 전략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에서 어쨌든 차별화된 업종이나 종목별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 어떤 업종 섹터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? 역시 뭐 테마나 여러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것도 뭐 유동성이 좀 강하게 더 몰릴 수 있겠지만은 네. 제가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. 네. 좀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엔터주에 대한 좀 엔터주? 관심을 네.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2분기 엔터 업체들 전체적으로 예상보다도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그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이브가 실적이 이 엔터 그 4사 업종 중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, 뭐 작년 대비. 근데 이 엔터 업체들 중에 그 하이브가 작년에 대해서 이 다른 엔터 업체들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수익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캐파, 그러니까 숫자로만 본다고 한다면 다른 엔터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지금 평가가 좀 됐었거든요. 네. 근데 뭐 영업이 이번에 813억을 기록하면서 우려했던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 업체들의 어떤 그 아티스트의 다른 모멘텀보다도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반기보다는 지금 7월 달부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기존의 아티스트, 그러니까 엔터 업체들의 기존 아티스트들의 이 정규앨범 발매와 그 성과가 바로 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좀 그 엔터 업체들이 그동안 주가 많이 올라서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이 노출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뭐 이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뭐 계약 문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 블랙핑크에 대한 아직까지 그 재계약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근데 이런 엔터 업체들의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리스크 부분은 실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항은 뭐 YG 엔터를 제외하면은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는
추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업체들을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계속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네.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터 업체들이 그 본원,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에 의한 앨범 판매량,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, 이 부분도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, 이 디지털 플랫폼, 미버스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적도 좋았지만은 하반기 때 실적을 오히려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더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, 이 엔터 업체들을 실적 주로 봤을 때도 가장 지금 접근하기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엔터주들에 대한 내일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하이브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엔터주들이 좀 주가가 떨어졌단 말입니다. 네. 그러면 오히려 오늘도 JYP나 SM이나 다 하락했는데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세요?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. 다만 오히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온 이후에 그전에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 좀 철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네.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SM 그전에 좀 카카오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SM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가장 본업 아티스트 쪽에서의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오는 그 엔터 업체가 바로 JYP 엔터거든요. 뭐 JYP 엔터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히려 이런 때 조금 쉬어가고 조정받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? 현대그린푸드. 네, 주가 네. 실적도 그렇지만은 이제 주가가 들어가기 좀 편안한 종목들을 찾으려고 했을 때 현대그린푸드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급식과 뭐 식자재 유통 쪽에서의 꾸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계단식 상승세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현대그린푸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2분기 때 영업이익도 279억, 작년 대비해서 이 26%까지 올라가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한층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의 반영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가 굉장히 좀 탄탄하거든요. 이 그런 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신사업,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리팅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신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되는 과정을 봤을 때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실적의 하반기도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외식 쪽에서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린푸드뿐만 아니라 다른 식자재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그린푸드를 좀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현대그린푸드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린푸드 최대 목표 주가를 이제 18,000원까지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근데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반영을 못해서 지금 괴리로 지금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현재 그 현대그린푸드의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러게요. 네, 거래량 거의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이 한번 튀었을 때는 이런 모멘텀이 좀 발휘됐을 때는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어떤 선침의 관점으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네. 1차적인 목표가는 13,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13,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0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현대그린푸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. 목표가 일단 13,000원, 그 뒤로는 만약에 도달하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소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